주는 키스터 라디오 B2B 띠띠빵빵 듣고 왔고요. 저희가 이제 슈키라 가족분들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소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강 정정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비싼 등록금 내고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만들어버린 조교님께 제가 엘림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조교님, 제가 그때 분명 교양 과목 취소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왜 교양 과목은 다 남겨놓고 전공 과목을 취소하신 건데요? 아, 조교님 때문에 저 이번 학기에 졸업 못하겠잖아요. 비싼 등록금 내고 한 학기 더 다녀야 된다고요. 아, 부모님이 이 사실 아시면 안 봐도 뻔해요. 저 집에서 쫓겨난다고요. 조교님이 저 재워줄 거, 먹여줄 거 아니면, 이제 등록금 내주실 거 아니면, 전공 과목 다시 살려내세요. 제이님만 보면,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함께 일하는 카페 매니저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매니저님! 제 걱정 마시고요. 매니저님 뱃살이나 신경 쓰세요. 나이 들어도 찐살은 절대 안 빠진대요. 그 뱃살 어쩌려고 그러세요? 예? 그리고 뭐라고요? 내가 짜줄까? 내 얼굴에 손만 대봐요. 아주 걸레 짜듯 매니저님 팔을 확 그냥 막 그냥 비틀어버릴 테니까. 앞으로 저 매니저님 투명인간 취급할 거니까요. 저한테 말장난 걸 시간에 매장 관리나 하세요. 술 취할 때마다 전화해서는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며 괴롭히는 K님의 학원 언니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언니! 언니! 저 아낀다면서요. 저 좋아한다면서요. 근데 왜 제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? 왜 술만 취하면 저한테만 진상 아주 상진상을 떠시는 거냐고요. 저보고 자꾸 온실 속 화초처럼 살면 사회생활 못한다고 하시는데요. 언니처럼 술주정 부리는 후배보다는 제가 천만 배는 더 나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술 좀 그만 마셔요. 그 시간에 취업 준비나 열심히 하시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 슈키라 네. 가족들을 대신해서 대나무 숲에서 시원하게 외쳤습니다. 오늘 NC는 없네요. 네, 서운하다. 울분 사연으로 올려. 다음 주 울분 사연은 N으로. 아, 다음 주도 이제 추석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디 가세요? 집? 집에 가고. 집에 어디요? 네. 저는 경기도에서 가깝네. 다니는데 이제. 네. 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고향에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. 오, 정말? 네. 고향이 어디죠? 창원입니다. 창원. 네. 두 분도 뭐 저희 둘 다 서울에 있을 것 같아요. 서울에 있고 네. 네. 또 시댁에 가야 될 것 같고. 네. 민주 씨는 네. 또 근데 많은 또 울분 쌓여서 올 것 같은데. 어, 아니요. 행복하게 올 행복하게? 거예요. 네, 네. 눈동자는 흔들리네요, 지금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네 분 보내드리면서요. 빅스의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. 네. 새드 엔딩. 아,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